자, 선택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면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따지면서 비교육적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공통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상 공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 상남자예요. 공개하지 않을 예정. 그래도 궁금해. 나 그래도 궁금해. 내 궁금증은 누가 해소해 주지? 제가 해소해 드릴게요. 6평 성적표 받았니? 피눈물 나죠. 부모님은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를 했을 때 어머님은 여러분들이 팔목을 잡고 바로 성적표 나왔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학부모님의 트리킹 실력 대단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 6평 여러분들 찍힌 거 보고 한숨만 나왔죠. 왜 2등급이지? 등급 자체가 툭툭 떨어져 버려. 6평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지선다야. 어려웠다님이 예년과 비슷. 인정? 어려웠다가 되겠습니다. 6월 모평, 자,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보니까 통합이 됐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문제 자체가 신용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판단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조금 더 완화하려는 이 시민단체에서는 6월 모평 수학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공통과목 13번, 14번, 22번, 선택과목 미적분 3문항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공통과목이 어렵게 나왔다. 애들이 어떻게 푸냐? 이러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엄청 쉽든 엄청 어렵든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원 대답 문제 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학평 모평서 어려워진 영어. 영어 같은 거 왜 어려워졌겠어? 뻔하죠, 여러분. 뻔할 뻔자 EBS 연계 되는 줄 알았는데 collecting. 자, 바로 여러분들 31번 오답률 1위 딱 나와버렸고요. 2점짜리 오답률 1위가 나왔죠, 여러분들. 단어도 안 돼 있고 글도 읽지 못하고 긴 문장 떨어지고 영어 여러분들 EBS 보면 외울 거 없으니까 바로 첫 문장부터 뭔 개소리지 싶고 그러니까 영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절대평가 취지 무색 논란. 절대평가를 영어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실시한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해죠. 사실상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사교육은 빠르게 대비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등급 작년 수능의 절반 수준 맞습니다. 작년 수의 만점잡이를 12% 육박했는데 이번 여름에 한 5%대로 머물렀어요. 반등이 됐단 말이야. 학생들 사교육시장 발길 불안감 키워. 그 어느 때도 사교육시장에 여러분들 발을 안 디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이 여러분들 교육비 투자가 되는 한 사교육의 학생들 많이들 발을 디딜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학생들 탓입니까? No, 여러분들. 네, 어머님이 또 여러분들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시킨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애들 또 다 간다는데 주체적인 선택이 불가능한 우리나라 수험생들이에요. 자, 광주시 교육청은 1등급이 7-8%에 적당하다. 그렇죠, 이건 평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좀 어려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정을 칠 겁니다. 왜? 국어 수학에서 변별력이 세거든. 그 다음에 이번에 6평 결과, 통계적 결과 여러분들 이거 평가원 자료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부터 볼게요. 그렇죠, 언매 훈리 유리한 대의에도 불구하고 화법과 작문 여러분 70%에 육박을 합니다. 국어 본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뭐야? 화법과 작문, 스피킹에 라이팅 가주잖아. 맞잖아. 언매 양도 많고 여러분들 화장은 여러분 1금 답 나오는 언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답 나오는 거고, 인정? 언매를 선택을 안 해요. 언매 훈리가 많지만 언매는 여러분 30%는 또 안 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언매 선택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파티가 났습니다. 파티가 났어요. 왜 파티가 났냐? 자기들 생각에 쉬웠거든. 나중에 보겠지만 표점 차이가 무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보도록 하죠. 확통이들, 확통이 어서 오고 50% 이상 버텨주고 있잖아. 그런데 좀 충격적인 거는 미적분 선택자가 30% 후반대 육박해요. 이거 좀 주목하세요, 여러분. 진짜 꽤 많은 수치다.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은 수치인 거 느낌 오세요? 딱 어떤 감성이냐면 제 뇌피셜로는 문과 최상위권들이 이제는 확통을 안 해. 니네 문과 정규 1, 2등 봐봐. 문과 고3 정규 1, 2등 확통하니? 아니야. 미적분 기하 선택하는 은근 문과 친구들 있어. 이거 인정? 일부 학교 있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만점 맞은 표점 차이가 좀 나나봐 해가지고 나는 이미 확통해서 만점 맞을 실력 수준이 충분히 돼. 이런 친구 미기 도전하는 친구도 좀 있어요. 일부 있다니까. 너무 문과비아야. 진짜 문과 중에 최상위권 애들은 미기 해요. 이거 인터뷰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수학원 애도 꽤 많다니까. 우리 예전 가나영 시절의 나영 친구들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요거 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 지점 정말 극소수긴 해요. 여러분 사과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잖아. 요건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 그 사탐 쪽 봐봐. 생윤이 12만 명이지. 반갑습니다, 이투스 이지영입니다. 너무 달달하네요. 네, 여러분들 이지영 선생님 너무 달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회문화가 근데 이제는 2,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 2,000명밖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 웬만큼 부러운 생윤사문이야, 인정? 웬만큼 사탐 뭐하지? 하는 애들 3일 뒤에 뭐 갖고 와? 신청서, 가정통신문에다 뭐 써와? 생윤사문 써오잖아. 선생님, 야, 사탐 먹. 생윤사문 해. 네. 고3 선생님도 인정? 진리의 생윤사물로. 이게 조합이 많아, 요 조합이. 왜? 공부량이 적잖아. 그리고 우리 경제는 6,900명의 순위. 아담 스미스가 울고도 가겠죠. 경제하고 정치학업이 사실은 또 생활상에 많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전부 다 사회학 박사 되겠어. 우라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상 TV는 웃고 있죠? 예, 여러분들. 마찬 계속 가고 있고 생명과학 여러분들 11만 명. 이게 지구과학이 작년까지는 그지? 거의 여러분 6,000명 차이로 따돌렸다. 투과목들은 와, 경제랑 비슷하네. 이게 근데
과탐도 생지에 많이 몰리고 물화는 거의 반띵 차이가 난다 이거. 어, 과탐도 만만치 않다. 편중 현상이 진짜 막말로 공대는 뭐 물리 필수, 화학 필수 이렇게 되는 날이 올까? 난 안 올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어차피 공대 가면 교양 수업으로 다 받게 돼 있어가지고 경제도 경제 필수 안 하잖아. 뭐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띵 차이가 좀 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갖고 왔어요. 요거는 여러분 주목할 포인트가 뭘까? 이제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친선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아시아사가 도래했잖아.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이제 득세야. 왜 와이 절대평가가 됐죠. 이제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 제 시대 때는 베트남어가 득세했거든? 진짜 오까빤. 베트남어가 142명이야. 내가 저 142명 안에 있을 뻔했네. 이제 아랍어의 시대는 갔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여러분 뭐 짚을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짚어요. 덕후기 때문에.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또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 6평 그 채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평가원이 바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당국발 혼란에 인문계열 희생양 되나 세부 통계 비공개 구조적 문제 덮는 모평 학교 학원 원점수 얼마 올려야 등급 올릴지 계산 어려워 선택 과목별 상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선택 과목의 유불리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 자 화법과 작문으로 보고 원점수 82점이면 표점 얼마지? 나 화법과 작문 선택해서 국어 만점 맞았는데 표점 얼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밝혔어요 선택 과목별 원점수 구간별로의 표준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3등급에 어떤 선택 과목의 선택자가 더 많은지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나오면 어떻게 돼? 욕먹지 그냥. 이미 언론은 이 유불리가 있다 생각해. 이 시험 체제 자체가 이미 이거는 문과를 완전히 이거 파탄 내는 구조다라고 이 시스템이 자기 실력대로 점수가 나온 구조라고 옹호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봐. 6월 모평 뉴스 쳐서 검색해보면 단 한 기사도 이 선택과목 공통과목 시험체제는 자기 실력대로 시험이 나오고 난이도가 작은 선택과목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친구들만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는 불리할 수 있...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저희가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는 채널이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뭐가 빡치냐면 아니 나 원점수 몇 개 더 맞아야 2등급이지? 근데 그거는 얘들아 예전에도 예측하기 어려웠어. 뭐 맨날 난이도가 다 다른데 나 4등급인데 몇 개 더 맞추면 2등급이지? 이거는 그거 그럼 2등급까지만 2등급만 공부할 거야. 수험생들이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체제를 뭐 완전히 그 체제를 격화시킬 정도의 그 정도 논리는 되지 않지 않나? 전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험생들이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할 순 없잖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 수시 지원 대학을 고려해 그니까 애초에 이거면 통합을 하면 안 됐지. 평가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택 과목별 성적은 산출이 가능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이과 통합치를 살리고 공통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상 공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 와 상남자예요. 공개하지 않을 예정.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선택 과목별 성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선택 과목이 전체 점수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 평가원은 아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데 어차피 수험생들이 우리 자료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 공개했다가 더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선택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면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따지면서 비교육적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은 5대5라 생각해요. 공개해도 혼란이고 공개 안 해도 혼란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지 매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정착이 되는 순간까지의 그 흐름이 문제인 거지 다 똑같아요.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계사 하듯 성적 배치표를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선택과목 유불리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의견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크게 다 알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공개할지 말지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엄청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비공개로 선택을 했죠. 그러면 학생분들은 엄청 궁금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궁금해. 나 그래도 궁금해. 내 궁금증은 누가 해소해주지? 제가 해소해드릴게요. 이 종로학원이 나름 표본조사를 했어. 네, 나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6월 모평에서 1등급, 2등급 구간에서 선택과목을 얼마 선택했는지 이걸 갖고 왔는데 엄매 봐봐. 66%야. 1등급에. 무슨 말이야?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공통과목의 평균 점수는 언어와 매체 친구들이 더 높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언어와 매체하고 화법과 작문 중에 어떤 게 더 난이도가 높죠? 언어와 매체가 난이도가 더 높았죠. 이거는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팩트. 수학 선택 과목 간 1, 2등급 비율 변화에서 1등급의 미적분이 86%입니다. 자 다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의 평균 점수 누가 더 높죠? 당연히 미적분이 더 높고 미적분의 난이도가 기하와 확률 통계에 비해서 높았다.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자기 실력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똑같이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만점 표점을 찾아왔어요. 만점 받은 사람이 깠어 인터넷에. 나 만점이요 하고 이거 성적표를 깠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국어가 은근히 5점이나 차이가 났네요. 자, 화장 만점 있죠? 맞죠? 본인 표점 맞죠? 맞다고 하면 됩니다. 얘들아, 수학이 은근히 차이가 없어. 수학이 기하하고 미적이 기가 막히네 조절이. 와, 근데 저 1점이 최상위권 의대, 그러니까 저 표점이 수능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 근데 아마 최상위권 의대 친구들은 거의 미적 갈 듯.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진짜 난 무조건 최상위권 의대 가겠다는 친구는 미적 갈 것 같아, 그지? 이번에 미적 96에 확통 100보다 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겠죠. 뭐 화작 엄매는 95, 100 이렇게 하더라고. 화작 95점이 엄매 100점, 약간 이렇게 비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른데 어쨌든 표본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공통과목 선택과목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다 지금. 난이도차 난 거예요. 난이도차 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다. 그곳에서 선생님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소고기 언제 사십니까? 이거 앞간 거 아닙니다. 돈 받은 거 없어요. 이거 선생님 와서 해명 좀 해주세요. 6평 화적과 엄매 표점 5점 차이. 엄매로 갈아탈려한 자. 타강사 강의에 불만족하는 자들을 모두 태종 당겨놨자. 화작과 엄매 표점 만점 차이 5점 보는 순간 응모벨 그 기차는 종을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까지도 파생이 되는, 마케팅까지도 여러분들 직결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별정이 됐죠. 대종단결. 자, 요거 안 볼 수 없지. 작년 6평입니다 형, 나 5등급인데 수능 때 몇 등급이야? 이런 무지성적인 질문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걸 자료를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내려간다. 반드시 내려간다. 미안하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퍼센트가 많지 않다. 1등급에서 무려 87%가 내려가요. 1등급 오늘 받았어? 국어에서 1등, 나 1등급이야. 너는 거의 수능 때 떨어질 거. 왜 그럴까? 뻔할 뻔짜지. 재수행하고 반수행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걔네. 특이한 구간은 네가 7등급이야. 국어가 거의 올라가. 네가 7등급이면 수능 땐 거의 올라가. 네가 7등급인데 유지대가 내려가 8, 9등급이야. 내려갈 데가 없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7등급인 것도 에바인데 네가 여기서 성적을 상승하지 못하는 게 더 에바야. 다른 길을 찾아. 쇼미더머니 10 모집하더라. Mnet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자, 수학 보겠습니다. 가나영이 이제 그립죠. 우리 문과 친구들은 가나영이 그리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수학 가영 1등급 92%가 내려갑니다. 왜 와이? 이게 재수생 반수회 등 수학잠이 장난이 아니야. 이 친구들은 뉴런하고 여러분들 킬링캠프를 이미 많이 가슴 아파. 이미 킬링캠프를 여러분들 3번 2박 3일 다녔어. 알파 테크닉을 여러분들 오해독한 친구들이 들어가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다함수 개형 추론하는 감각이 다르다는 거야. 인정하시죠? 고난도 문제가 자기 이미 빅데이터 속에 쌓여있다니까? 얘네들 못 이겨요. 하락한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어김없이 무지성 4, 5, 6등급 구간대 나오죠. 이 친구들 상승 쉽지 않다. 수학 얘들아, 수학 상승이 쉽지 않아. 얘네들도 수학은 거의 웬만하면 다 하라 그래. 야, 이거 어떡하냐.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세요. 6평 때 그렇게 상승하기 어렵다.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English. 야, 이건 내가 뇌피셜 분석해줄게. 요거 다르지. 이거 왜 그러냐면 원어민 때문이야. 영어는 애들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해외 살고 오고 샘 해밍턴 수준의 영어 실력이잖아? 이 정도면 크게 흔들리지 않아. 외화. 특히나 이번에 또 EBS 간접 연계라서 그렇게 무지성으로 EBS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때 슈보 보는 그런 고3 세력들이 없어. 그러니까 요게 내가 봤을 때 기조가 더 강해질 거야. 영어는 1등급 받은 애들이 유지할 확률이 진짜 높아. 5등급에서 1등급은 이 당시에 EBS가 폭발을 한 거야. 맞잖아. 무지성 EBS 본문충이 들어간 거라니까. 이런 성적 사례만 보고 영어 공부 놓다가는 진짜 수능 때 깨진다. 여러분들 저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1등급이 왜 유지됐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7등급 애들이 무조건 상승한다. 8대 2의 확률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결과도 있고 이 중에 20%는 똑같이 럭키 세븐. 네, 언럭키 잉글리시 7등급을 딱 맞게 되면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너만 재수야를 맞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평 이모저모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름의 이슈도 좀 있었고 한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돼. 정말 힘든 상황 잘 헤쳐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유바.